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표 여행사연합 정부현 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4년 여수시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설명의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호경 부시장님, 그리고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 여행사 선후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여수는 세계 4대 미양, 호남 제1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 천만 명 시대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만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고 호텔, 컨벤션 등 관광 인프라의 대폭 확대는 여수시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천혜의 미양입니다. 호남 휴가지 1위이자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검은도 백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백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여수에는 검은도 백도, 사도, 금오도, 하화도, 오동도, 향이랑 진남과 아쿠아리움, 네일바이크 등 많은 관광 자원들이 사람들을 모시기에 충분하고 꽃과 바다, 산들이 비경에 둘러싸여 있는 살아있는 자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도로, 철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여수는 4시간대, KTX로는 3시간 30분대로 주파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 어디서든 누구나 오기 쉽고 살고 싶어하는 국제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해양관광레포츠 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큰 꿈과 비전은 점점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과거의 성공을 발판 삼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성공이라는 섬으로 가는 항해에 함께 배를 띄우려고 합니다. 오늘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지금 천만 관광객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번 만남은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여수시에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호경 부시장님,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여수 관광 천만 관광객을 달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